육회랑 홍합이랑 있는데. 아, 해산물, 홍합 다. 가을엔 또 꽃게죠. 맞아요. 지금 일식, 중식 나왔고 이제 다음에 한식인가요? 양식인가요? 토마토 꽃게 해물스튜를 시작해봅시다. 양식으로 가네요. 양식. 지금 양식 조리 기능사, 아. ICIF의 양식. 요거는 적자. 요건 안 되겠다. 특별한 건 아니고 되게 좋아해서 종종 해먹는 음식. 근데 수준은 우리가 도전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거는 가게 가서 먹어야 되는 건데. 네, 굉장히 간단해요. 한번 보시면 오케이. 진짜 빨라요. 껍질 벗기고. 이렇게. 이러면 확실히 더 잘 되겠네요, 양념이. 맞아요. 사이사이에 싹 들어가시죠. 순식간에 그 해산물들을 다 손질했어요. 거기에 이제 올리브유. 뭐야? 잠깐만, 음식물 쓰레기를 왜 여기다는 뭐야? 모으는 거예요? 아, 저거 현수들만 하는 거죠. 야, 이거 뭡니까, 뭡니까? 비스킷 오일을 뽑는 방법인데요. 원래는 저렇게 해서 다 갈고 모아고 되게 복잡해요. 가정에서는 저렇게 기름에서 간단하게. 비스크. 오. 굉장히 깊은 맛이 나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게 완전 맛기름이네요. 그렇지, 진짜 맛있죠, 저게. 아, 예. 오, 맛있겠다. 정말 너무 맛있겠다. 아, 저 냄새가 얼마나 좋을까?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아, 여기에 또 이제 홍합 들어갑니다. 화이트 와인? 물을 안 넣고 거의 와인으로만 마무리를 하거든요. 많이 넣어서. 꽃게를 저기다. 오, 맛있겠다. 꽃게도 이렇게 배가 위로 와야 잘 간이 배요. 아. 오, 여기 왜 물이? 오, 아까 버렸. 아까 그거 구웠던 건데 얘네들은? 묻어있던 오일들이 아까우니까 물을 어차피 넣을 거면. 탈탈탈. 야, 저거 아주 쏙 쓰시네. 얼뜰설뜰하게. 이제. 그건 뭐죠? 어? 아, 토마토. 토마토? 예, 살짝 으깨서. 야,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여자친구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어, 내 아들이 저렇게 해주면 진짜. 그럼 여기에 카레. 카레? 카레요? 카레를 넣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카레 요거 한 덩어리 사용할 거. 막상 들어가면 카레향이 그렇게 많이 안 남고요. 감칠맛만 딱 굉장히 세게 잡아줘요. 아, 저건 진짜 비법이네요. 저건 처음 봐요. 그러니까 한번 넣어봐야겠어요. 후추도 좀만 넣을까? 버터? 버터. 마늘. 버터는 진짜 아끼면 안 돼요. 맞아, 버터 많이 넣어야 돼. 부수함이. 버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버터가 주는 풍미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지. 버터는 아끼지 마라.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아!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 이태리인데 얼큰할 것 같아. 그냥 싹 풀릴 것 같아, 속이. 속 풀리는 맛이 맞는 것 같다. 마지막 그 올라오는 버터의 향이 너무 좋은데?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는 진짜 돈 주고 먹어야 될 것 같아. 플레이팅. 플레이팅. 배
분의 플레이팅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 유학파입니다. 자. 어머머머. 야. 볼게요. 와. 눈이 오네요. 아우, 이태리네요. 진짜 그냥 바로 레스토랑에서 나온 음식 같아. 아유, 야야. 진짜 확실히 식당에서 파는 것 같아요. 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플레이팅도 그렇고 이게 손에 익숙한 요리를 하는 게 티가 나.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